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허야 스펙은 또 제일 약간 뻥 대신 아 저는 뜯어오는 발산 산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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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What the fuck is that? 아니야 잠깐 저쪽으로 가있어봐. 내 눈동자에 견제히 비치게 해볼게. 어때 보이니? 얘들아? 우주선 탄 것 같다. 오늘 얘 차 보는 것 때문에 갔다 왔거든. 벤츠 쪽 보길래 내가 바로 여기 추천해줬다? 그랬더니 한 걸음이 뛰어왔어. 오늘 아침에 첫 톡이 그거였어. 벤츠 매장 디퓨저 냄새 맡은 그 기분 좋다고. 오늘 만족하셨습니까? 이쪽은 아마 만족도가 한 70%일 거고 여기 120%. 아니 차를 사러 가는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매장 가가지고 막 뭘 알려준 거야. AMG가 쩔고 뭐 세단이 쩔고 뭐 쩔고 하는데 AMG를 사래. 벤츠 사려고 하는 애한테 AMG를 사래. AMG 중에서도 GT를 사라는 거야. 웃긴 게 막 혼자서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갔더니 얘가 차에 대한 정보는 2할 정도 들으면 2형이 8할 정도 물어봤어. 2형하고 딜러하고 대화한 게 80%고 견제인은 결국 차를 구경만 하고 나왔어. 그래서 딜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딜러님이 아차 싶었는지 혹시 지루하시죠? 그 얘가 대놓고 네 바로 잘라 말하더라고. 결론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 건 뭐였어요? AMG는 확실히 이뻤어. S클래스? 그거 좀 기대되더라고요. 왜 얘가 비싼 것만 말하는지 알아? 여기서 바로 존나 넣었어. 죽이시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박지랑 나도 이쪽에서 시작했거든. 파생됐거든. 그리고 약간 미안한 게 우리가 이제 매장 들렸다가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형한테 심심하다고 전화가 왔어. 통화를 하면서 갔다? 근데 서로 막 차 얘기하는 거야. 아, 나는 뭐 데일리를 사면은 뭐 SUV를 사고 싶고 이러는데 언제 보니까 나 너 봤어. 너 옆에 자고 있더라. 열정이 그런 정신으로 차 사면 안 돼. 딜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뭘 하신지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이 형만 대답을 잘 못했어. 유튜브는 이해하잖아. 여기서 이해 안 하는 사람 있어? 어? 거기 여성 직원분께서 문 열리자마자 레바 형 알아보고 막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야? 팬이잖아. 팬인데 그 딜러분한테 그랬어. 저보고 좋아하시던 그 여성분 정상 아닐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딜러분은 약간 더 궁금해지셨어. 이 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재밌는 상황인 거 알려줄까? 이렇게 둘은 사실상 오늘 초면이거든? 근데 지금 이 형 하고 있는 원고는 던독사야. 이게 왜? 수시로 던독사가 쪽팔려? 초면이긴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만화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던독사라는 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건 사람들의 정보성 얘기한 거야. 아닌데 문맥상 난 줄 알았어. 아니 형 그러면은 형은 왜 던독사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어? 오해를 살 수도 있어. 나 그거 여러분 이거 박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결혼하게 되면 레바 형이 축가 부르기로 했어요. 나 결혼하면 너 뭐 해줄 거야? 어? 뭐해 뭐해 축가? 형이 말해봐. 내 옛 애인인 거 마냥 눈을 박차고 있어. 형 손잡고 나가죠? 어. 레바 형이 직업이 일러스트레이터요? 너희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웹툰 작가랑 전속사 작가랑은 틀려. 뭐가 다른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나는 경우에 따라서 당당하게 말해. 어떤 경우가 당당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벤츠 딜러인 경우. 그럼 좀 나한테 차 안 팔 수도 있잖아. 좋아할 수도 있어. 형도 알잖아. 형 팬들이 형 좋아하면 마니악하게 좋아하는 정중한 직업들이 형 팬들인 경우들이 많잖아. 시그니엘 셰프도 유방성 못했어. 진짜 제정신 아니잖아. 그럼 진짜 안 먹을래. 침을 뱉었을 것 같아. 내가 대신 먹었다. 오늘 차에 대해서 뭘 배웠어? 타상과 육성형 차이가 아니에요. 사기통과 유기통. 하지만 타상라인에도 사기통과 유기통은 다양하답니다. 무조건 유기통이 아니야. 4.3과 6.3 중에서 추천을 한다면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죠? 4.3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물건이라 하면 6.3은 수공예품이라 이 말입니다. 넌 수공예품을 살 거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살 거야? 수공예품. 그거 2억이야.
이어졌습니다. 결혼하는 게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나 갑자기 이렇게 흐름 잡는 거 좋아해. 형 예측 기질 있다. 잘한다. 저 안 피곤해요. 말을 네. 못할 뿐이에요.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왜 목이 안 좋으시죠? 호두염과 기관지염. 조심하셨어야죠. 조심한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그건 아니지만 나이를 드셔보시는 분이 더 아시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소통 안 되는 만담 보는 것 같아. 형님 뭘 하시나요? 덕질합니다. 무슨 덕질 하시나요? BTS 덕질합니다. BTS? 네. 2D 쪽으로는 덕질하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BTS에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BTS가 바나나 튼 수고이냐는 질문이 있어서. 어? 분위기 곱창 내시 좀 마세요. 진짜 신노잼이에요. 나 재밌는데. 그럼 쉴 때 뭘 하십니까? 우리 뽀로리를 만져요. 뽀로리를 만져요. 뽀로리? 뽀로리. 아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 뽀로리 어때요? 뽀로리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 네? 진짜? 뽀로리. 형 진짜 창고에서는 바보 같아. 뽀로리 존나 귀엽잖아. 레바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86이에요. 오, 어떻게 알아? 왜 당신이 대답하시죠? 나도 물어봤어. 아, 맞아. 아, 서로 키 얘기했지. 아, 키 차이 보고 싶어? 오빠 일어나 봐. 잠깐 일어날 수 있어요? 와. 됐어요. 머리 한 개 정도 차이 나네요. 그 아까 말했던 제일 추천 나왔던 AMG GT 같은 경우가 엄청 큰 차거든요. 근데 견적이가 거기 딱 옆에 서니까 차 주인보다는 뒷좌석에 타서 아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형은 150살 여성에게 차를 추천한다면 정확히 어떤 걸 할 수 있어? 모든 브랜드, 모든 차 다 통틀어서. 흰색 G-Wagon? 그건 나도 인정. 너 흰색 G-Wagon이 상관없니? 뭔지 모르는구나. 아니, G-Wagon 알아. 딱 바뀌어가지고. 안 해. 오늘 레바를 만난 소감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 끝이 안 뽑았어. 나는 둘이 만난 것 중에서도 견자이도 처음에는 패했다는데 난 레바가 굉장했어. 왜냐면은 이쪽에 도움을 주겠다 우리 둘이 뭉친 거였어. 근데 딜러를 만나자마자 얘는 뒷전이고 딜러랑 따로 구석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딱 차를 사러 온 사람은 뭐야 이건? 이건 뭐지? 궁금해 하는데 그러면은 그 돈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대화를 하다가 VIP실에서 또 얘기를 했지. 얘한테 이제 카탈로그를 보여줘. 보는데 갑자기 또 거기서 가로채 GTC는 언제 나오죠? 하면 갑자기 또 말을 또 바꿔. 그러면 딜러가 또 신나가지고 GTC는 뭐냐고 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못 봤지? 덕대실에서 형이 딜러랑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 견제 표정 이랬어. 뭘 수 있지? 표정이었어? 오늘 방송 즐거우셨나요? 오늘 방송 이걸로 끝낼 거고 저희는 뽀로리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뽀로리 뽀로리 아니야 그렇게 된대. 혀를 내려놓고 말해야 돼. 뽀로리 뽀로리 해봐. 뽀로리 아니야 뽀로리 여기서 로에서 뛰어야 돼. 뽀로리 뽀로리 넌 안 돼. 너는 너무 목소리가 각이 잡혀 있어. 그래서 난 안 돼. 네가 뭘 알아? 그거는 네가 뭘 알아? 아니야. 네 따위가 뭘 알아? 뭘 웃어? 니들이 씨발 뭘 알아? 이거 수수료 떼고 만 원만 자연인 주세요. 창조 형제 쩐다. 야! 나는 야. 왜 얘만 줘? 아니 바깥 더치페이. 주자. 바꿔. 그래. 이씨. 바꿔 얼마나 하는지 알아? 바꿔 씨발 26만 원 나왔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우리 돈 버는 거 왠지 잘 벌 것 같다면서 음식점 추천했잖아. 거기가 그렇게 뭐 비싸진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좀 배부르게 먹었는데 거의 30만 원 돈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형이 자꾸 내 GT 얘기해서 그래 씨발. 맞아. 차라리 C클래스만 얘기했으면 그게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가 피가 나는 거지. 씨발.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즐거우셨나요? 여기가 성공 몇 미터죠? 어휴 잘한다. 형 와서 마지막 인사만 해줘. 오늘 방송 즐거우셨나요?